방탄소년단 정국이 카타르에 도착하여 공연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11월 17일 카타르 아미들은 쇼핑센터에서 정국을 본 목격담을 SNS에 공개하자 미국의 한류 매체들이 방탄소년단 정국의 따뜻한 인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공개된 영상과 사진 속에는 공손하고 차분하게 쇼핑센터를 둘러보는 정국 앞에 소녀가 나타났는데요. 미국 한류 매체에 따르면 이 어린 소녀는 정국과 사진을 찍기 위해 주변을 서성였으며 이를 본 정국이 흔쾌히 소녀를 위해 다정한 미소로 함께했습니다. 이를 목격한 현지 아미들은 정국의 따뜻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 당시 뜨거웠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. 그럼 당시 상황과 정국의 바쁜 일정 속에 아미들에게 찍힌 영상과 사진 보시겠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메신저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